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두부를 가지고 두부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 팬케이크. 먼저 두부 한 모가 있고요. 원 두부. 그다음에 그라운드 포크. 돼지고기 갈은 거 조금 있으면 되고요. 그린 어니언, 대파 한 뿌리, 다음 하프 어니언, 양파 반 개, 투 클럽스 오브 갈릭, 마늘 두 쪽, 리틀 캐럿, 당근 조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부 양파는 조금 이렇게 스코어 칼집 내서 찹스 잘게 다져주시고요. 쓰다 남은 재료로 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움직이네.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고요. 그린 어니언, 대파도 하프, 또 하프. 그래서 잘게 다져주시고요. 찹스 잘게 다져주시고요. 마늘 갈릭, 마늘 두 쪽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찹스 다져주세요.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당근, 캐럿, 당근도 색상으로 약간 넣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해서 채 썰어서 돌려서 찹스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썰어서 돌려서 찹스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자, 다 다졌으면 이제 그라운드 포크, 갈은 돼지고기예요. 고기 넣으시고요. 고기에 밑간을 해주세요.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조금 넣으시고요. 솔솔. 브라운 블랙 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고기에 밑간을 약간 했습니다. 고기 양에 따라서 소금 양은 더 하셔도 되고요. 자, 골고루 고기에 간이 스며들었으면 여기에 오늘은 세사미 오일, 참기름 원, 투, 쓰리 세 방울 정도 넣어서 고기의 잡냄새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에 썰어놓은 양파, 그린 어니언, 갈릭, 캐럿, 당근 넣어주시고요. 반죽 그릇이 바뀌었다. 반죽 그릇이 바뀌었네. 반죽은 넓은 그릇에 담으시고요. 섞어주시고요. 오늘은 두부가 주인공이니까 두부는 이렇게, 이렇게 대강 썰으셔서 갈등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밀어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으깨주시는 거예요. 자, 다 으깼으면 면포에 넣으시고요. 이건 빨아 쓰는 키친타월이에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를 안 짜면 질척거리니까. 너무 세었나 봐요. 물기를 꼭 눌러서 물기 제거 안 하니까 질척질척해서 이렇게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 부어주세요. 꼭 짰으면 두부에도 채소에도 약간의 간을 해주세요. 소금, 솔트, 소금, 원 스몰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무 섞어주세요. 두부하고 채소가 잘 섞이게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원 에그. 달걀 하나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건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원, 투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고루 두부가 으깨져도 되니까 골고루 섞어주세요. 잘 섞였으면 넥스트 다음은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분이 지났습니다.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이렇게 예열시켜야만이 팬에 전이 달라붙지 않거든요. 자, 여기에 이건 포도씨 오일이에요. 포도씨 오일, 그레이프시드 오일 3 테이블 스푼,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럼 1분간 기름이 데워지는 동안 후라이팬도 조금 식으니까요. 자, 이제 식을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양념장은 요건 롱 어니언, 아, 그린 어니언 대파예요. 대파 송송 썰어 주시고요. 찹스 다져 주시고요. 잠깐만. 자, 대파를 송송 썰었으면 접시에 담으시고요. 여기에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1, 2, 오늘 2인분 찍어 먹을 거니까 2개 넣으시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조금만. 하프. 하프 스몰 티스푼 4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건 세사미 오일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1, 2, 3, 세 방울 정도 넣어주시고요. 너무 많이 넣었으니까요. 자, 양념장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넥스트. 기름이 다 데워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죽해 놓은 반죽해놓은 전을 한 숟갈
아기 모양 따라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도톰하게 한 스푼씩 떠서 이렇게 알맞은 크기로 도톰하게 빼놓으시고요. 모양을 이렇게 도톰하게 잡아주시고요. 위는 판판하게 나중에 뒤집었을 때 튀어나오지 않게 판판하게 더 잘하려면 이렇게 이건 감자 으깨는 도구예요. 감자 으깨는 도구로 이렇게 위를 판판하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잘 익어야 되겠죠? 자,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8 minute, 8분간 구워주세요. 8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와. 뒤집어서는 4 minutes, 4분간 익혀주세요. 4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위치 확인해 보시고요. 와, 잘 익었네요. 턴 오프 다 됐습니다. 예쁜 걸로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건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실파 위에 파란 부분 솔솔 뿌려주시고요. 두부 전 다 됐습니다. 두부 팬케이크 다 됐습니다.